다음 주제는 나누기인데, 나누기 역시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를 이제 곱하기로 하는 거고 분수로 변환시킨 거죠. 이것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은 또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A나 B 중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리얼 넘버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서로 빼주고 대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공식 비슷한 게 나오죠. A3승분의 A는 A의 1승이잖아요. 그러면 A1-3이 됩니다. 그죠?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A의 마이너스 2승은 A2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런 것이 됩니다.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럼 나눠서 계산한 뒤에 합칠 수도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 경우도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4분의 12가 3이 되고 4분의 8이 2가 되고 그런 다음에 5AB분의 10A는 A는 A대로 날아가고 5와 10이 2가 되고 B분의 1이 남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도 간단한 연습 문제니까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